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화양동이라니. 데이데이 TV 구독 플리즈.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 JJ입니다. 안녕! 아,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떤 거... 네? 아, 저 배달 갔다 올게요. 일은 해야지. 약 1시간 반 만에 배달 10개를 빼고 왔습니다. 배달원의 능력. 추워, 씨. 아까 어디까지 했었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냥 안에만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의 특성상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으면서 막 달려야 되니까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더 춥고 이게 바람이 안 부는 날이라도 오토바이가 달리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방한용품 하울. 네, 무슨 그딴 하울이 다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하울이라는 게 꼭 굳이 명품만 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싶은 거를 그냥 이렇게 모아서 한 번 이렇게 사면 그게 하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한용품 하울이 여지껏 제가 했던 하울 중에 가장 제게 필요한 하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것들을 사재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모두 다 방한용품. 제가 춥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진짜 샅샅이 뒤져보고 가장 괜찮은 것 같은 제품들만을 골랐습니다. 크. 자, 그럼 이 많은 방한용품들을 하나하나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일단 첫 번째 방한용품. 방한 장갑입니다. 방한 장갑. 이게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원래 쓰는 장갑이 이거예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제가 산 장갑인데 보시면은 이게 금방 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장갑을 한 2주 정도 썼는데 보시면 여기 터져 있죠? 뜯어 보면은 여기 완전 터졌어요. 이게 싼 맛에 사긴 했는데 조금 저같이 험하게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오래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튼튼해 보이고 좀 따뜻해 보이는 놈으로 구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장갑이 뭔가 끼자마자 이거는 되게 튼튼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일단 장갑은 사실 두꺼운 거 끼고 몇 개 끼고 이러면은 따뜻한 거 다들 똑같거든요. 튼튼한 게 생명인데 얼마나 오래 갈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요,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여기 손끝에 있는 얘네들이 스마트폰 터치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밖에서 배달을 하다 보면은 주소를 처음에 가게에서 찾고 출발을 해도 그 근처 가서 한 번 더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일단 터치가 되기 때문에 추운 상태에서도 일단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서 바로 이렇게 얼마나 바람을 잘 막아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검정색 히트텍 내복이에요. 히트텍 하면은 유니클로가 유명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일단 급하게 빨리 입을 수 있게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어요. I love you. 쫄쫄입니다, 쫄쫄이. 지금 제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한 겹, 그 다음에 두 겹, 세 겹, 네 겹입니다, 네 겹.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네 겹으로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다가 입으려고 내복을 샀는데요. 사실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면서 내복을 다 버렸어요. 군대에서 입던 거를. 나는 아주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내복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 내복을 버린 거를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버렸을까. 그래서 아무튼 까만색 쫄쫄이 내복 구매를 했습니다. 남자 테이프를 손으로 뜯어야 남자지. 이게 제일 기대됐던 거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고대했던 제품이다. 바로 방한 후드 넥 워머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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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따뜻해 보여서 제가 사실 충동 구매를 한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안에가 지금 보시면은 두 겹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배달을 하면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요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여기는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리 이걸 잘 잠근다 그래도 요만큼이 무방비 상태란 말이죠. 이게 목이 너무 추웠었는데 요거를 딱 쓰면 요걸 딱 쓰고 요거를 옷 안에다가 이렇게 아예 껴주면 와우 바람을 아주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헬멧까지 싹 쓰면 와우. 아 정말 이거는 가격도 3천 몇백 원인가 밖에 안 했는데 아따 3천 몇백 원인가 밖에 안 했는데 아따. 오, 되게 두껍구나. 손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손바지. 따단, 따단. 바지를 어떻게 입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기모 추리링이거든요. 기모 추리링을 두 겹을 입었어요. 이렇게 두 겹. 그리고 안에는 안 입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아까 샀던 히트텍 내복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딱. 아따. 와, 이거 되게 두꺼워요. 어 이거 엄청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안에도 한 겹이 아니에요. 일단 기모가 되게 두꺼운 기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여기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안에 고무줄까지 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발이 되게 정강이가 되게 쉬워서거든요. 발리다 보면은 자꾸만 이게 올라가요. 보호대 때문에. 그래갖고 이 안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추워 죽는 줄 알았는데 얘가 저를 살려줄 것 같습니다. 손바지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히트텍 내복을 군 생활 이후에는 다시 입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깔깔이 깔깔이 따단. 그냥 일반 깔깔이가 아니고 군대에서 입는 거는 얘보다 살짝 얇고요. 두꺼운 깔깔이를 샀어요. 되게 두꺼워요. 군대에서 입는 깔깔이보다 좀 한층 더 두껍고 안에 뭔가가 더 덧대져 있습니다. 지금 목에도. 네, 그냥 깔깔이가 아니고 깔깔이를 두 겹을 입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군인도 아닌데 깔깔이를 또 입게 생겼지만 아무튼 깔깔이 박스입니다. 박스. 자, 열어서 와우. 방한 부츠입니다. 방한 부츠. 무슨 털 같은 걸로 이렇게 따뜻해 보이게끔 돼 있어요. 일단 따뜻할지는 신어봐야 알 것 같은데 자, 뉴발란스 신발이에요. 뉴발란스 신발. 이 신발 신고 있는데 뉴발란스 신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통풍구도 있잖아요. 바람이 아주 잘 통해요. 아주 잘 통해서 이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은 바람이
발가락이 동상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여기 보세요. 앞에 얼마나 이렇게 네, 잘 막아져 있습니까? 막혀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예 바람이 안 들어와야 돼요. 오토바이를 타려면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고 일단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손바지 있잖아요. 그 손바지가 여기 바람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데 그 바람 드는 걸 막아주는데 그거에다가 요거까지 딱 신어주면은 잠깐만 지금 신어보자. 호호 폭신폭신한 느낌. 호호, 이거 신세계다. 털장하는 사랑. 진짜 따뜻하네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입을 겉옷은 요놈 7년 동안 안 입은 패딩 얘를 그대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원 진화! 한겨울 배달원. 와 이거 겁나 따뜻하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따뜻해요 이거. 총 하나 둘 셋 네 겹이 저를 보호해주고 발목까지 이렇게 다 따뜻하게 쏴쏴 깔깔하게 벗어도 지금 얘가 저를 보호를 해주고 얘를 벗어도 패딩을 이렇게 입어주고 아 더워 지금. 자 이제 이 상태로 이따 배달이 들어오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꽤 많이 따뜻해졌어요.